이걸 뭐 시간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약간 군대 느낌 나네. 어머, 화장실에서 같이 있어요, 아침에. 네. 민규 씨 코소리예요? 민규요? 코 온다. 나 호흡을 자네? 저게 진짜 꿀잠. 저희 진짜 행복한 거 아시죠? 맞아, 근데 맞아. 진짜 꿀잠. 민규 씨가 어디선가 항상 잘 자고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전쟁이다, 전쟁. 나와야 되는데. 전쟁이다. 이게 진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디서 구멍이 나도 구멍이 나거든요. 민규 씨 일찍 나왔네?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긴 했는데 스스로 잘 일어나서 제 시간 맞춰서 나와서 어디선가 나타나요. 오. 그러니까 아 저러다 완전 늦겠다 하는데도 영원 시간 되면 나타나. 야 우리 멤버들 다 보는구나. 힙합 팀. 잠들어. 와 민규 씨 이렇게 시끄러운데 잔다고요? 아 너무 웃기다. 난 몸이 촉곡으로 듣기 좋은 노래지. 아 퍼포먼스 팀 기대됩니다. 얼마나 밝을지. 멋있어. 와 멋있다 이런 거. 제이즈 가야. 오히려 몸을 많이 쓰니까 준비하고. 야 진짜 웃기다. 이게 완전 다르네. 아. 노래 들리면 그때 아, 뭐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노래 잘해. 꼬리는 막 중심에 너착을 일어나 너네 모두 기상해. 너네 모두 긴장해. 이사로. 이사로. 김상은 부모님께 맡기고 긴장해. 음악 중심에 방송을 하러 와서 이놈. 힙합 팀인데 옛날 가요를 듣는다던가 포포 팀인데 그냥 조용히 간다던가 움직이는 것이라.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힙합 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먹냐? 왜 짐이 이렇게 많아? 와 짐이 너무 많다. 짐 너무 많아. 뭐야? 와 연습이 잠깐. 이게 뭐야? 와. 아, 아, 이게 뭔 일이야? 아, 정말 가세요. 어마어마하네 정말. 저희 8시에 바로 트라이 들어갈게요. 5분. 이름표랑 마이크 차실게요. 저희 이제 준비 다 되셨으면은 이동하실게요. 예비군 훈련장. 예비군 훈련장 같다. 진짜. 진짜. 인도인장. 선배님도 이동하실게요. 아, 그러시겠습니다. 네. 네. 선배는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선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 다 되셨으면은 이동하실게요. 네. 저희 엘리베이터 한꺼번에 못하니까 1번부터 7번까지만 탑승하실게요. 아. 자, 번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웃기다. 번호를 부르는 거 너무 웃기다. 자, 번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2, 3, 4, 5, 6, 7, 어디 있어? 여기, 7. 다음 거 타실게요. 8, 9, 10. 10은 14. 번호는 가시죠. 내려가실게요.
형 맛있는 질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멤버 수가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이유를 못 앉아요, 다. 초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매트를 깔아서 그 위에 조금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화이팅하자, 사파. 사파! 사파! 이거 진짜 신세. 이거 찜질방 아니에요? 진짜 공방여행물. 야. 사파 좋아. 이제부터 말하면 바보. 매니저님도 본인도 졸일 텐데 자지 지켜봐 주고 있어요. 이게 다둥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구야 또? 뭐야? 와, 몇 명이 들어가? 이게 웬일이야, 진짜! 아우, 아우, 아우. 헤어 메이크업 세트. 헤어 메이크업. 준비해야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죠. 총 10명이 오신 건데, 이제 한 샵에서 오신 게 아니라 두 군데 샵에서 나오세요. 아, 샵 두 군데에서 나눠서. 나와요? 네. 한 곳에 샵에 가면은 13명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총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막 같은 걸 한번 하면? 보통 멤버가 13명에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3분, 헤어랑 메이크업이 10분, 우와. 매니저가 3명, 그 외 스태프들이 우와. 3명. 세상에, 안무 선생님 34명, 그 정도 인원들이 세븐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샵 세븐틴 누구야? 아, 게임을 통해서 이 순서를 정하는 네. 거예요? 오케이. 아, 나이스. 와, 대박이다. 이렇게 따지면 나 좋아. 그러면 원영이랑 호시형이 먼저. 원영이랑 호시형 먼저 하고. DHL 마지막. 사회가 걸린 사람은 1등으로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을 네.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 나머지 멤버들은 좀 한 30, 40분 더 잘 수 있고. 너무 많아서 산소도 부족할 것 같아. 너무 답답해. 네. 답답하고. 멤버님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 아 맞아요. 작강동 도시락 같은 거. 근데 서른 총. 안 잘라도 되겠지 이게? 밥도 먹고 나서. 일단은 다음 사람 먼저 받고 있으면 제가 찾아볼게요. 어? 먼저. 없어졌어? 지금 없어졌다고? 지금 없어져가지고. 잔민규 어쩌나. 그러면 일단 밥 먹어요. 아. 이게 매니저는 늘 알아보겠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원래 어디선가 항상 잘 자고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는 시간 전까지는 또 나타나요. 잔민규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방 안에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자, 어디 찾아보자! 아, 아니 뭐 야, 위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응. 숨은 민규 찾기.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요. 어디 있는 거야? 와, 공포 영화 같았어. 오, 떴어. 자, 그럼 이번 주 1위 무슨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세븐틴 이소라 창아. 오, 오 막강하네요. 막강하네요. 등등하네요. 네.
일단 우리 저 투표를 빠르게 해볼까? 아 맞아. 투표? 1위 후보, 1위 후보 투표하는 거. 생방송 투표. 카메라 한 명도 네.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 번도 1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저 투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샵0505로 세븐틴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샵0505로 문자를 보냈던 기록이 있는데 2017년 6월 3일 울고 싶지 않았던가 봐. 와. 그때 못했는데. 2년 전에 했을 때 안 됐거든요. 맞아. 그랬구나, 세븐틴이. 당연히 했을 줄 알았네. 샵 0505 세븐틴이라고 영어 말고 샵 0505로 샵 0505 스타일리스트 분들 샵 0505 샵 0505로 스태프분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이동할게요. 와. 아 포즈 너무 웃겨. 가자. 출발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하이파이브 한번 데뷔 하이파이브 한번 봐. 아,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네. 우와, 이쁘다 이거. 우와. 도와주시면서는 한 번도 제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열심히 하자. 네. 하나, 둘, 셋. 네. 이때 또 떨릴 거 아니야? 진짜 떨렸어. 아, 저희 또 무대에서 같이 다 지켜봐 주는 거예요? 모니터도 하고. 아, 뭐야. 어쩜 이렇게 추우시래. 매니저는 언제 쉬어요? 그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아니 근데 정말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그냥 쏟아 세븐틴한테 쏟아 부니까 세븐틴 무대 보면 다 쏟아 붓잖아요. 아낌없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쓰잖아요. 무대 보면 항상 똑같아 열정이. 진짜.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저때 엄청 긴장하고 떨리고 네, 막 이런 사람 맞아요. 떨려. 무심한 척. 엄청 떨린데 안 떨린 척. 야.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와. 근데 음원 음반 점수가 저희가 너무 낮았죠. 네.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라디오 라디오 상이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문자 아까 투표 감독님들 다 알아냈지? 그럼 오늘의 1위는 1위 후보는 처음은 아닌데 한 번도 1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난 진짜 엄마 처음 엄마가 1위 했어. 기대하면 안 돼, 사람이 1위하면 기대하면 안 돼. 멤버들 긴장했어. 긴장했네. 스태프들 긴장했네. 야. 진짜 음악 중심에서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오, 떨린다. 자, 3위는 청아 씨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에 세븐틴입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음악 중심에서 처음 움직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네, 이번 주 1위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정말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은데. 후보에 오른 적은 좀 있었는데. 야. 야, 이거 되게 기분 이상하다. 세븐틴이라고 한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어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화장실이랑 양치하러 가실 분.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스태프분들 정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사랑합니다. 네. 네,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 아, 오, 약간 뭉클했어, 뭉클했어. 아니, 약간 누가 촉각하죠? 이슬 맺혔지 않았어요?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매니저님 표정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그냥 미안한 표정. 슬프지? 기쁨에서 오는 그, 네, 그거예요. 맞아. 벅참, 벅참. 되게 좋았어요. 저 앞에 있던 매니저님은 박수 치면서 살짝 눈물을 훔치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네, 굉장히 짜릿해요.